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. 자, 이걸 보게 되면은 절표를 항상 구하세요. 이게 뭐 되는 거 이게? 이거 되죠? 그 다음에 여기도 2가 되고. 두 직선 y는 3, x는, y는 마이너스 1의 교점을 각각 ab라고 하고, 됐죠, 그죠? y는 ax 플러스 b와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1, y는 3, cd라 하면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 된다.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?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. 그죠? 그러면 이 기울기도 평행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.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겠네. 그죠? a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주어진 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0이랬죠, 그죠? 넓이가 되려면은 자, 요 구해야 됐죠, 여기까지. 요 높이 이때는 뭐 세로의 길이, 그죠? 평행사변 넓이 구할 때. 자, 이까지의 길이는 4가 되죠, 그죠? 그러면 4 곱하기 네모 딱 들어가면 되죠. 가 얼마라고? 12.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 길이 말하면 되죠, 이 길이. 그러면 절편을 또 구해야 되겠네, 그죠? 절편. 이게 뭔가 x 절편을 구하려면은 y에다 여기다 0을 넣으면 되죠. 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b. x는 b죠, 그죠? 이거 b입니다, b. 그럼 이거 길이는 b 마이너스 2죠.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b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. 그럼 다 구했잖아요, 그죠? 4, 1은 4, 4, 3, 12. 그럼 b는 5가 됩니다. b가 0보다 크고 다 확인했고,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, B는 5입니다.